이 사진 촬영해서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조작되었다라고 보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은, 첫째, 촉대가 인위적인 촉대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바위 촉대가 다르다. 두 번째, 전봇대가 저기 집이 있었다는 장소 앞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고, 1-2번지에 집이 있다고 이런 신고가 됐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집이 허물어지거나 무슨 조각이 남아있는 거는 고사하고, 이런 집이 지어졌다는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주택이 있다가 주택을 철거한 곳으로 보이냐, 이건 그냥 보세요. 자연 그대로예요. 저는 이 신고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의 사진을 이곳으로 대신해서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곳이라니까. 이나오는 저 100년은 됐겠네 이거. 이 사기꾼들의 습성이 마주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그때만 넘기면 돼요. 내일아! 여기 이제 허가 신고가 들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주택과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갔고, 이게 이제 2000년에서 2003년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최소한 토공을 하고 토공이 확인되고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잔디를 심었다, 그 축대를 쌓았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이 사진 촬영해서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조작되었다라고 보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면은, 첫째, 촉대가 이 안에 가보시면은 인위적인 촉대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대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전봇대가 저기 집이 있었다는 장소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근데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전봇대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봇대를 옮겼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집이 저 끝에 집이 위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번지에 집이 있다고 이런 신고가 됐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집이 허물어지거나 무슨 조각이 남아있는 거는 고사하고, 한 번도 이런 평평한 게 다듬어진 적도 없고, 이런 집이 지어졌다는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고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의 사진을 이곳으로 대신해서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주변 환경과 지금 이 여기의 주변 환경은 판이하게 다르다. 예, 1-2번지. 1-2번지에, 그러니까 저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쪽 끝부분에 이런 주택이 있었다. 이걸 지었는지 아니면 허가가 안 돼 있던 것이 이번에 그 산지 전용하고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 신고를 했는지, 이런 주택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고, 이 평지 쪽에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토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고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진과 이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이 허위로 이런 서류를 넣고 형질 변경을 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저희가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진과 이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저희가 공개하고 나면 이게 집도 있고 이렇게 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아까 하나씩 봤는데요, 이 전봇대 위치랑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를 갑자기 뽑고 옮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 터라도 있어야 됩니다. 주택 터도 없습니다. 이걸 갖고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전봇대 있고 집이 뒤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 같은 기와로 된 집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땅과 현재 이 땅은 전혀 다른, 이 사진을 다른 데 걸 찍어서 허가를 냈다. 그런 공무원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김성교 당시 군수였는지 당시 이제 윤석열이 보고 잘 알아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해요. 잘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장인, 실질적인 장인 지원순의 내연남 김충식이 명의로 지금 저 창고도 지었고, 김충식의 비밀 서류들을 저기다 저장한 곳이다, 그렇게 정례대기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죠. 나도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 요 앞에가, 이 석축 보시면은, 이게 저 사진에 나온 석축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집이 어디 있어? 무너졌으면. 집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기자님 보세요. 여기 집터가 아까 20년이라고 해도.
여기 나무들이나 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석축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같은 석축인가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석축하고 첫 번째 석축이 완전히 다르다. 네. 네, 이게 지금 아까 조작된 사진 석축하고 이 석축이고 또 집이 이쪽에 보여야 여기, 될 거 아니야. 여기 집이 어디 있어? 네. 지금 나무가 벌써 20년은 넘게 자란 나무들인데 여기가 만약 집이 있었다면 다 치워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저우에 집 무너진 거 보면 그대로 창고, 놔뒀어. 예, 창고가 그대로 네. 판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가 집 터자리인데 이 나무가 20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20년은 커야 넘었겠죠. 전복대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고 그 전복대가 있어야 되고 이 나무는 20년이 뭐예요? 이 나무는 100년은 됐겠네. 이거 근데 여기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곳이라니까. 여기가 집터 자리인데 지금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인데 그러니까 여기 바닥 보시면 이게 주택이 있다가 주택을 철거한 곳으로 보이냐? 자연이죠. 이거 그냥 자연. 이거 그냥 보세요. 자연 자연 그대로예요. 저 위에 가면 집 있다가 철거한 곳이 하나 있어요. 네. 한 30년, 40년 전에 네. 이 마을에 소가 나. 근데 거기도 지금 확실히 표시가 나. 바닥 공사는 해야죠. 바닥은 어떻게 달라져요? 말이 안 되네. 여기서 먹고 있네. 진짜 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염소는 알고 있다. 네, 여기 네, 엄청 나이든 염소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기초를 안 하고 집을 기초 지으면 네. 무조건 넘어진대요. 여기 기초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안 하고 안 하고 원래 규정은 한 20cm 이상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이렇게 저기는 기초를 했나 했습니다. 보죠. 네. 네, 저기만 하고 이건 아예 처음에 눈속임으로 그러니까 쓸 용도가 아니라 예, 아예 쓸 예, 용도가 아니었죠. 예, 형질 변경만을 먹고 이게 김춘식이 작품인데 예. 여기 도자기도 그 사람이 예. 도자기 자기 이름 써가지고 예. 설문도 주고 한대요. 근데 도자기를 진짜 굽는지 안 굽는지는 알 수 없다. 바람직. 여기도 지금 예, 여기 창고 흔적인데 요 왼쪽 위가 창고, 창고 판넬이 판넬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서 바로 넘어진 거죠. 그렇지. 기초도 안 오고 예, 기초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돈 안 드리려고 허가되지 않고 기초한 자리가 없어. 예. 봐봐줘 기초 기초는 안 했고 기초 안 하고 지면 무너지지. 예. 여기다가 집을 지었다고 사진만 찍고 사진만 찍고 그 다음 날 예. 무너졌을 것 같아. 예. 이렇게 예. 거위와 조작되고 나면 조작 이 사기꾼들의 습성이 마주 얼굴을 막 보고 있을 때 그때만 넘기면 돼. 근데 이제 2012년에 예. 그 윤석열 김건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012년에 양평에 뭐 일이 많아요. 아. 결혼 선물. 결혼 저기 저 공흥지구 예, 예.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가 2012년에 허가가 나고 아. 남양평 아이씨. 남양평 아이씨가 뭔가 조작과 허위로 점철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더 밝혀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명확한 사실들을 알려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타난 많은 불법적인 부분들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내서 반드시 원안이 사수되고 좀 국민들이 편안하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도 국정농단은 진행형이고 양평에서 농성장을 지키고 천막을 이어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의 소리가 취재할 수 있는 법인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 김우선 일가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저지른 비리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